밥 다 먹었으니까 들어가서 씻으세요. 네. 아이고. 요트에는 방이 4개. 우빈이도 자기 방이 있는데 갈아입을 옷을 챙겨서 누나 방으로 건너간다. 저쪽 방 화장실 고장 나서요. 아, 그래요? 방 이렇게 있어요? 안 좁아요? 괜찮아요. 이다희, 잘 준비됐어? 이불 좀 잘 정리 좀 하고 여기 저 비계들 좀 치워봐. 엄마 불편하더라고. 얘는 치울 데가 없어. 아이고. 어린 셋째와 넷째에게 방을 따로 주고 엄마는 딸과 한 방을 쓴다. 너 옷 입고 나올 거야? 네? 아니 수건으로 뭐 닦아야지. 네. 자, 닦어. 닦아야 되는데? 닦어. 너 왜 이렇게 여기 긁었어? 어때? 때 나왔어? 네, 때 나왔어. 때 하고 있었어요. 때가 나왔구나. 땀에 불었나? 아직은 해맑은 12살. 좁은 요트 안에서 복닥거리다 보니 이렇게 귀여운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게 된다. 이렇게 지내시면 어떠세요? 네. 저예요? 다현이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진득이요? 어? 진득이. 진득이? 진득이래요 저번에. 남편이랑 자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남편이랑 잘 때 저랑 안 맞아가지고요. 남편은 시끄럽게 막 이렇게 자고요. 막 뭐 보면서 자야지 잠들고 저는 조용해야지 자거든요. 근데 이때 아니면 언제 자보겠어요? 같이 안 자면 되죠. 그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은 시간인 거야 이렇게 같이 자는. 혼자 자고 싶어 다니는? 그쵸. 그래야 좀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엄마랑 자면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야 돼요. 아침. 엄마의 기쁜 뜻을 언제쯤 알게 될까? 다 벌써 잘 준비 다 됐어? 얘 머리 안 말리고 자? 머리 좀 발라야지. 저는 다우랑 같이 자요. 네, 불 끈다. 네. 왜 졸려? 다음 날 일찍부터 항구가 들썩인다. 자, 나가겠습니다. 오늘 통영시 협회 장배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배가 18척이 나가거든요. 네. 매물도로 출항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참가하기로 했어요. 대회 측에서 특별 손님으로 가족을 초대했다. 배너. 유빈 읽어봐. 이거. 네. 통영시요트협회. 캐나다에서 자란 것 치고는 괜찮은 한국어 실력. 한글 잘 읽어요? 아니요. 읽을 줄은 아는데 느리게 읽죠. 캐나다에도 한글 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다인이랑 다우 때는 제가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인이는 되게 잘하는데, 다인이랑 다우는 잘하는데 쟤네는 지금보다 훨씬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좀 더 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은. 끝에 잘 잡아줘야 돼, 다우야. 어쩐지 신바람이 나는 다우. 오랜만에 출항이다. 얘를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올릴 수 있게. 바짝, 더 바짝. 더 바짝. 최고로까지 해야 돼.
벤은 떠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식구들 배를 채워볼까?